청에 있을 때 인간 취급 안 해놓고 내게 특활비 10만 달러 건넸다고? 어제자 또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김용 여사 방미 때 10만 달러 특활비를 여성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하는 김희정 씨가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70대 할머니인 관저 행정관 장모 씨에게 내가 언제 그런 노를 받았냐는 질책에 사과하며 쩔쩔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이 특활비를 건넸다고 지목한 여성 행정관은 장모 씨가 아니죠. 이 사실은 이미 진작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 조선일보는 마치 돈을 받은 여성 행정관이 장모 씨인 것처럼 등갑시켜 그 대화를 옆에서 듣기라도 한 것처럼 소설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제가 조선일보에 유일하게 감탄한 점이 이겁니다. 진보 보수가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고 상황을 보는 방점이 다를 수 있고 그 쟁점을 두고 서로 야유하고 비꼬고 투닥거릴 수 있죠.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짜로 소설을 써버리는 거 이건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럴 때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니 똥 굴다. 김어준의 인장이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한 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선일보가. 네, 아침부터 변 이야기를. 그, 이 장모 씨가 아니라는 거는 이미 진지하게 기자들이 여기저기 뭐 장모 씨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뭐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줄씩 이렇게 나오고 지나갔는데, 예. 이 70대 할머니, 이제 밥을 해준 할머니죠. 예, 오랫동안. 그분한테 돈을 건넨 것처럼 해서 그 대화 내용이 아주 생생해요. 막 옆에서 듣기라도 한 것처럼 녹취를. 들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참네. 네, 그래서 김희중 전 비서관이 어제 JTBC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면서 자신의 신뢰성을 깎으려고 하는 거다라면서 아예 틀린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건 뭐 김희중 씨가 그렇게 반박하지 않더라도 진작부터 장모 씨, 왜냐하면 여성 행정관이 몇 명 등장, 두 명인가 세 명 등장했었거든요. 두 명이었던가요? 근데 이제 이 장모 씨라는 분도 소환이 됐어요. 네, 예, 그렇죠. 예. 딱 하나 그거 사실이다라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환이 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돈을 받은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한 여성 행정관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 그 둘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보도된 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둔갑을 시킨 거죠. 네. 김희중 비서관이 아니고 전 실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 이런 형태가 그렇죠. 저쪽의 대표적인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법인 거죠 사실은.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주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용조용히 할 일을 하고 있던 조선일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돈을 건넸다는, 10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만약 이게 이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돈을 건넨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걸 노리는 거였죠. 그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릴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근데 그걸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소설도 하나 써주지 않습니까. 이거 언론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아닌 줄 알면서. 다음 뉴스는요? 아니죠. 첫 번째 뉴스네요. 네. 뭐 첫 번째 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장성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광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문자가 왔는데 김은지 기자 생얼을 확인해달라고. 아. 지금 보니까 뭐라 그러죠? 로션 바른 것 같아요. 로션. 그죠? 네. 아침마다 서로 까칠한 얼굴을 보는 사이에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문자가 가져왔는데 네. 또 왔네요. 그분한테서. 예. 적당한 정도의 커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어요. 예, 서로의. 예. 저는 로션도 바르지 않습니다. 예,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자. 여기서 이정열 판사님, 민희로 잠깐 연결할까요? 아, 아직 연결이 안 됐네요. 예. 자동, 아, 우리 제작진이 또 이거 자동인데 말이죠. 기각됐으면 자동 연결해둬야 되는데 아직 연결을 안 해줬어요. 홍구형을 내줘야 되겠네요. 자, 잠시 후에
이정렬 판사님 연결되는 대로 왜 기각됐을까? 짧게라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 아, 기각될 만해서 기각됐는지 아니면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 바로 또 연결했네요. 참. 전화 거는 속도는 빠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연결된 겁니까? 네. 아, 예, 공정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그 장성명, 청와대 이제 비서관이죠? 예. 그 쭉 네. 연결되는 돈의 흐름에서 한 고리에 있는 분인데, 근데, 네. 왜 이분만 기각이 된 거죠? 다른 분들은 구속이 되는데? 일단 그 구속, 그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보면 조금 네. 전에 김은지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 가담 정도와 지위를 또 문제를 삼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받고 있던 혐의가 이미 횡령된 돈을 이제 전달을 했다는 일종의 운반체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 횡령하는데 공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운반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혐의도 장물 운반입니다. 이 저 혐의가 3명이. 그래서 네. 장물 운반 정도는 가담 정도나 지위에 비추어서 별게 아니지 않느냐. 그 상관은 이미 같아요. 구속됐으니 네. 예, 그 밑에서 이제 그 장물을 뭐 들고 배달한 정도는 구속까지 할 거 뭐 있냐 이겁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읽히기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쓰였냐가 상당히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돈이 민간인 사찰하는데 입막음하려고 쓰여진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돈을 횡령해서 장물을 운반했냐가 본질이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한 돈이었는가 이게 예.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인 사찰로 귀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해왔던 일관된 이 자세가 다시 또 보이는 거죠. 민간인 불법 사찰은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기각돼 왔잖아요. 이 불법 사찰 관련해가지고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뭐 판사도 블랙리스트 짜는 마당에 뭐 민간인 사찰한 게 뭐가 문제냐라는 이런 사고 아닌가 싶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이 정도 사안에, 거기 단순히 뭐 돈을 전달했을 뿐인데, 네. 이 정도, 뭐 그거 대단한 건 아니잖아. 이런 인식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아하. 네, 그냥 본질을 제대로 못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들여다본 게, 나온 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하나 이유를 들이대면서 기각하는데 합리화시키려는 이유로밖에 안 보이고요. 뭐 검찰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 공범자들을 접촉을 하면서 진술을 바꿔달라 말을 맞추기를 시도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왜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건지 예, 그러니까 결국 별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별게 아닌 그런 경우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우려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남아서 결국 그냥 그 부분을 이렇게 뭉개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문제점이 그런 게 거기 있군요. 예. 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어제 내용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항의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네. 그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제가 송모 판사를 언급을 했는데 그 송모 판사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한 분을 생각하셨군요. 예. 예. 예, 그 연결을 하다가 두 사람을 섞어버려가지고 그 모욕적인 발언이 그 실려있던 그 판사로 오해될 만한 판사에서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이렇게 썩 뭐 이렇게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판사님. 어제 예. 예, 어제 확인한 거는 현직 판사들도 열심히 듣고 있는 훌륭한 뉴스 공장이다. 네, 지인들과의 관계는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정철 전 판사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이 입장을 냈는데 방금 받았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외에 있던 유충렬에게 카카오톡 전화로 수차례 은밀하게 연락해서 증거인멸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충분히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기각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특활비라고 하는 예, 돈의 흐름 혹은 뭐 그 불법성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덮으려고 했던 민간인 사찰 사건은 그러면 그때 당시 제대로 조사됐는가. 또 한 갈래의 그 목표 지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또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계속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진술을 맞추고 돈 준 사실에 대해서 허위 진술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카카오톡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재청구하겠군요. 자, 다음 순요. 예, 또 다른 영장 소식인데요. 검찰이 군내 댓글 사건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방부가 대선 개입 진술을 은폐한 혐의를 두고요.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이었던 권모 예비역 중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죠. 계속 지금까지 얘기해왔지만 국방부가 자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이거 다시 처음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그 언급할 만한 뉴스인데 당시 국방부가 자체 조사한 거거든요. 당시 네, 자체 조사했을 때는 지금 그 구속된 권모 전 중령인가요? 예. 네. 부본부장이었습니다. 네. 당시에요. 진술이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덕분에 대선을 치렀다. 잘 치렀다. 또는 뭐 사이버 심리전단이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요원들의 그 진술이 있었어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조사했는데요. 진술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일부 부하들 일탈했다고 이 진술을 없애버리고 대선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다시 조사하라고 해서 대선 개입이 없던 것으로 다시 조사 결과가 나와서 대선 개입은 없다고 발표한 거란 말이죠. 예, 심지어 훌륭하게 조사했던 수사관은 오히려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중령은 이제 퇴임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수사 본부장이었던 대령이 있는데 이분은 현직입니다. 현역입니다.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현역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군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밑에 부하는 검찰에서 수사해서 혐의를 입증해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예, 군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상관은 더 큰 책임이 있겠죠. 상관은 강간 무소식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군의 대선 개입도 예, 확인되어 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다음은요. 네, MBC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통화 내용 파일도 보도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이시영 씨의 회사 SM의 다스 자금이 쓰인 정황이 나와 있는데요. SM이 다스의 핵심 부품 업체를 인수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SM은 이시영 씨가 다스를 우회 상속받기 위해서 만든 회사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또 다른 정황 증거입니다. MBC가 연속으로 이제 이 통화 파일 분석해서 다른 뉴스에서는 안 나오는 특종을 연속으로 내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저희가, 너무 많은 통화 파일을 어제 공개해가지고 일부만, 들려드리겠는데,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실소유주가 누군지, 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방금 지금 김은지 기자가 얘기했던 거는,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시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다스의 자산을 자기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갖다 썼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스 입장에서 보자면 배임을 한 거죠. 근데 다스는 그냥 두거든요. 그 이유는 다스가 아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네, 이해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예. 예.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 간다고 하는 한 2주 전쯤에 그 뉴스 브리핑 해설이 있었는데 고산이 이제 녹취로 나온 겁니다. 네, 당사자들 그러니까 친인척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네. 나온 겁니다. SM 인수하는데 자금은 다스에서 나왔다고 뭐 이런 얘기가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대화가 나오는 녹취를 MBC에서 보도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들려드릴 것은 그러면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군가 오랫동안 거의 지난 6개월간 계속해서 해왔던 질문을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예, 자기들끼리 또 대화입니다. 예, 첫 번째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영이는 저렇게 나가지 이쪽에서는 나를 없애고 싶지.
이렇게 짧게 끊었나요? 좀 더 길게 있는데. 예, 지금 이동영 씨 목소리죠. 네, 예. 이동영 씨는 이제 다스의 명부상 회장 이상은 씨 아들입니다. 근데 네, 또 당시 총괄 부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넘버 2였어요. 그 직책상으로 회사에서 보자면. 그런데 이시영, 시영이는 저렇게 생각하지. 그쪽에서 나를 없애고 싶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 주주의 회장 아들인데 그리고 총괄 부사장인데 이시영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자기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회사의 실권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자, 다음 또 녹취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이 총괄 부사장으로 있는데 만약 강등 시켜가지고 뭐 정호경 밑에서 이제 아산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들. 이것도 이제 통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형은 이동영 씨 자신을 의미합니다. 통화 상대가 이동영 씨를 형으로 불렀던 사람이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괄 부사장으로 있는데 강등을 시켜가지고 아산 공장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좌천시켜버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통화 상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주주 회장의 아들인데 최대주주 회장님의 아들을 누군가가 인사해서 강등을 막 시켜가지고 지방 공장으로 보내버리겠다. 네, 우려가 실제가 됐습니다. 이후에 총괄 부사장에서 그냥 부사장 됐고요. 또 아산 공장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최대주주의 아들이 내릴 수가 있겠는가. 예. 말이 안 된다. 이걸 드러내는 거고요. 자, 다음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타격을 줘야 회장님도 순수하게 말 들을까 싶어서 그런 분위기가 엮여진 거야. 자, 그 뒤에 더 중요한 오디오가 있는데 이걸 또 우리 제작진이 안 땄네요. 홍콩형을 또 내줘야 되겠네요. 한 줄 더 있는데. 일단 이건 뭐냐면 이동형 씨가 또 하는 말입니다. 자기한테 타격을 줘야 이상한 회장도 순순히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이제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촌동생이 최대주주 아들인 나한테 타격을 줘야 어쨌든 명부상 회장님도 아들을 괴롭히면 뭘 좀 말을 듣지 않겠냐.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나를 이렇게 괴롭혀야지 회장님도 말을 듣지 않겠냐.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뒤에 아무리 필요 없는 의견이라도 회장님 의견도 중요하잖아. 이렇게. 네, 아무리 필요 없는 의견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이야기죠. 아무리 필요 없는 의견, 아무도 필요 없는 의견이라는 말을 하는 자체가 아무도 그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실권이 없다는 걸 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 타격을 줘야 회장님도 순순히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이 말은 이제 자기 자존심을 살리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실제로 자기를 때리든 안 때리든 회장님은 아무런 실권이 없어요 이미. 근데 이제 자존심상 나를 이렇게 때려야지. 예. 자기가 무능하거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때려야지 뭐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때리는 거지. 내가 그렇게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를 상대방한테 이제 과시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실제로는 영향력이 없으니까요. 회사 내에서. 그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맥락을 좀 이해해야지 요 문장들이 이어가는데 최대주주 회장이면 아무리 필요 없는 의견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회장님 의견도 중요하잖아가 아니라 회장님 의견만 중요하죠. 원래 진짜 주인이면. 자, 그런 실소유주가 아닌 정황들을 이제 자기들 대화끼리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사실 다수 실소유주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다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최고 결정자들 그리고 친인척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내밀하게 하는 얘기거든요. 다 나온 거예요. 검찰이 이걸 어떻게 이제 입증해내는지만 남았는데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재 이상은 회장은 실권이 없다. 이동영 씨도 실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한테 쫓겨나고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난 거죠. 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여기 소환될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어제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피의자 전환 보도는 제가 명확하게 보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로 전환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들었죠?
뉴스보다 빨리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뉴스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두 가지 정도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수 관련된 소식이 좀 더 있어서요. 말씀드리면요. 검찰이 2008년 BBK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스의 추가 비자금 조성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서울 동부지검에서 꾸려진 다스 수사팀이 2007년 12월 이후에도 다스에서 비자금이 추가로 조성된 단서를 찾아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뉴스는 단신인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걱정했던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 2008년 이후로도 비자금을 계속 조성하고 있었다면 그 이전에 조성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했었잖아요. 근데 쭉 이어져 있었으면 사실은 공소시효 문제가 없기 때문에 2월 말, 뭐 2월 중순, 2월 초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조세 포탈 예.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쭉 이어진 행위 중에 중간이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되면 공소시효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다. 자, 다른 뉴스는 네, 블랙리스트 관련된 소식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스 뉴스 엄청 많네요. 그 뒤에도 네. 예. 다스 하긴 요즘 지상파 뉴스들 중에 다스 뉴스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예. 네,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꼽히는 김재정 씨 부인이 지금 현재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 이 뉴스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김재정 씨가 이상은 회장 전에는 최대주주였습니다. 예, 그렇죠. 사망했죠. 그래서 상속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플란다스 얘기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검찰은 뭘 잡았냐면 그 권모 씨죠. 지금 남아있는 미망인 예, 권모 씨. 김재정 씨의 부인 권모 씨가 상속세. 권모 씨가 어쨌든 당시 최대 주주가 승계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탈루했다고 네, 혐의를 지금 혐의를 잡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신이 이제 그 남편이 최대 주주였고, 당신이 그걸 상속받는 거였는데, 회사의 다스님죠. 매출 규모를 줄여가지고 세금을 줄였지.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 씨 입장에서는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자신이 실제적인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예, 얘기를 할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줄였어요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져나가겠지만 자기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가 있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 대신에 그 혐의를 뒤집어 쓰고 싶지 않으면 맞습니다. 우리는 차명 소유주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하는 압박에 딱 걸린 거죠. 검찰이 아주 핀포인트로 수사를 잘하고 있다. 네. 아, 오늘 많이 했네요. 네. 네,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소식만 하나 좀 전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은데요. 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굉장히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 인물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재직 때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세훈 재판 외에도 다른 사건에서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유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이분이 유일하게 컴퓨터 제출을 거부한 분이죠. 네. 그런데 예. 여기서 바로 이제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예, 그리고 우병우 수석과 통화 이후 청와대가 불편해하며 뭐 질책하며 혹은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이제 법원이 그 판결을 맞춰간 게 아닌가 하는 정황 그리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는데 요거 외에도 원세훈 재판에만 원세훈 재판은 사실은 명백하게 문건이 나온 거죠. 문건이 나온 예. 것인데 그것만 그랬겠냐. 그것만 그랬을 리가 있나요, 사실은? 네, 우 전 수석이 넥슨 땅 샀다라는 걸로 수사받을 때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요. 당시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많은 우리가 이거 왜 재판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재판들의 수많은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사람은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요. 왜 통화했는지 대해서 계속해서 묻는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하다가 친해졌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예, 직접 물어보지 그 못했어요. 이전은 모르는 사이였으나 이후로 굉장히 친해졌다 이렇게 말할 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통화를 많이 했다. 예. 그리고 원세훈 재판은 문건이 나와서 알게 됐는데 그거 하나만 있겠느냐.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청와대에 관심 있는 재판에 대해서 한 번에서 통했는데 왜 안 합니까? 계속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